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엄마와 새엄마에게 단 한 번도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해도 눈칫밥을 먹고 있네요. 어딜 가서도 지레 겁먹고 셀프 눈칫밥을 먹는 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자, 주인공 한번 만나볼게요. 어디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시어머니. 아, 시어머니세요? 네. 근데 엄청 닮으셨는데? 많이 들어요. 그쵸? 네. 시어머니가 창옥 선생님 너무 팬이셔가지고 책도 읽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 이렇게 실물 영접 그래가지고 신청하게 됐어요. 근데 아까 뭐 사연에 친엄마와 새엄마 사이에서 뭐 네. 대접을 받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일단은 선생님 얼굴 보니까 네. 눈물이 날라 그래서 이쪽 보고 해도 될까요?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들을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친엄마한테서 이제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동학대. 네. 언어적인 폭력도 많이 듣고 자랐었는데 신체적인 폭력도 좀 남들이 친엄마 맞아? 할 정도로 네. 심각하게 뭐 쌍절봉이 끊어질 때까지 맞는다든지 애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네 2학년, 3학년 막 그럴 때 아빠가 계실 때 그러셨어요? 안 계실 때? 아빠가 군인이셨어가지고 집을 좀 자주 비우셨군요. 네, 자주 비우셨어요. 아,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분이 이혼을 하셨고 어느 날 아빠가 얼마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새엄마라고 소개를 시켜줬는데 새엄마한테도 자식이 둘이 있었어요. 네. 저희는 네 명이고 그래서 애만 여섯 명인데 여섯 명이야? 근데 새엄마 자식들하고 차별을 좀 많이 받았어요. 아, 같이 살면서? 네네네네.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새엄마 자식들한테 잘 보이지 못하면 TV 못 보고 방에 갇혀있고 그리고 밥 먹을 때 새엄마랑 새엄마 자식들만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저희는 이제 방에서 너네는 너네 할머니가 담근 김치에다가 밥을 먹어라. 그래서 김치랑 김에다가 방에다가 그리고 중학교 때 1학년 때 일인데 그 새엄마 자식은 이제 1시간 반 거리 다니는 학교를 똑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네. 새엄마 자식은 늦으면 택시도 타고 맨날 버스 타고 다니고 하는데 거기가 동두천이었거든요. 거기서 1시간 반 되는 거리를 저는 기찻길 따라서 맨날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하루는 같은 학교 다니는 애가 있는데 네네네 너무 힘들어서 화장대 위에 있는 돈 1,000원을 한번 훔친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혼날까 봐 너무 눈치 보이고 무서워서
이름만 좀 그런데 그때 14살 때 유서를 써놓고 아파트 옥상에 계속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었고 뭐 너무 많아서 나열을 못할 것 같아요. 처벌 받았던 거. 어머님도 혹시 우리 며느리가 네. 좀 눈치를 안 봐도 되는데 좀 많이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으십니까? 안 봐도 되는데 네. 그렇게 봐요. 이제 네. 알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집안 식구들이 다. 아들이 엄마 먹는 거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도 집에서 못 먹었으니까 집에 와서 실컷 먹으라고 내비로도 그래요. 근데 지금에 시집 와갖고 30kg 살이 쪘어요. 엄청 이쁘고 날씬했었거든요. 근데 살이 너무 많이 찌니까 합병증 올까 봐. 맞아. 건강 때문에. 예. 밤에 먹는 거 먹지 마라. 밀가루 먹지 마라. 잔소리 하죠. 엄마들이 네. 자식들한테 하는 말씀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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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잔소리는 해요. 결혼하고 나서는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뭐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되게 풍족하고 원하는 거 다 해주시고 다 하는데 전혀 눈치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냥 혼자서 셀프로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사실 우리 과거에 너무 우리가 조금 힘든 시간, 힘든 기억들을 많이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 과거가 그 시간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성인도 됐고 나도 결혼하고 나도 애를 낳고 나도 엄마가 되고 그 친어머니나 새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어렸을 적에 아버지와의 관계의 시간이 저에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게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씩 좋아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소중한 남은 시간을 위해서. 네. 30kg의 체중 증가는 짧은 시간 안에 어떤 특정한 원인이 거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약하면 자꾸 힘든 얘기만 하고 아우 나 그 내 자신이 좀 너무 무기력해져. 무기력해지니까 단계 땡기네.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착한 사람이니까 직결적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건 먹는 게 제일 빠르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또 먹을 때는 그 생각을 잊게 돼. 그리고 또 매콤한 거는 또 매콤하니까 또 잊게 돼. 달달한 건 달달하니까 잊게 돼. 그럼 남편은 나를 잊게 돼. 점점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 이제 끊어야 돼. 그리고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있어. 네. 근데 아까 초반에 하신 말이 네.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내가 김창욱 선생님을 보고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저 다른 데 보고 할게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모든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좋아지고 싶나요? 네. 좋아요. 근데 이미 좋아지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좋아지고 싶어서. 의지를 표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1시간 거리, 2시간 거리, 3시간 거리에서 여기 오셨다고요. 그건 김창옥을 보고 싶어서 갔지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가 보고 싶은 거예요. 나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멀리에서부터의 거리로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
자, 그러면 자, 오긴 왔어. 과거에 우리 여성분의 그 어렸을 적에 엄마에게 당했던 거, 새엄마에게 당했던 거 기억이 생생하죠. 그때 그 아이가 보일 거예요. 그때 무슨 느낌이었는지도 보이고 그 장면도 보여. 마치 영화처럼. 너무 생생해. 동두천 거기. 거기 골목에 CU 있고 그런데 거기 다 보여 이게. 나는 그림 그리라고 해도 그릴 수 있어. 그때 그 엄마의 표정, 그때 한 대사, 심지어 그때 향기. 모든 게 우리는 다 생생하게 기억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 아이가 보여. 자,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이 곁을 지나가야죠.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 그 아이에게 확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놀랄 수 있죠. 놀래서 숨어버릴 수가 있어. 그럼 오늘 여기 온 것은 어떤 것이냐? 그 아이 곁을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과거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 곁을 지나가서 내가 그 아이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괜찮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직면하세요. 그리고 괜찮으면 말도 건네. 몇 살 몽실이한테 찾아가고 싶어요? 저는 13살 때. 13살 때. 어디로? 새엄마랑 합치기 전으로. 아, 그럼 그때 몽실이한테 얘기 한번 해줘요. 몽실아 하고 딱 정말 하고 싶은 말. 본인만 알고 있는 얘기. 몽실아. 너가 의견을 좀 내고 당당해도 돼. 용기 내도 되고. 너는 아빠 딸이고 동생들의 누나고 언니니까 말할 자격 있어.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돼. 몽실아, 사랑해. 그러니까 너무 한 번에 좋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아이가 도망가. 그 안에 있는 아이를 알잖아요. 무섭고 억울하고 경황이 없고 내가 그렇게 잘못을 한 게 아닌데 친엄마도 나한테 이러고 새엄마도 나한테 이러고 그건 마치 지진 같은 거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 만나셨고 참 그것도 보면 참 영화처럼 운명처럼 희한해. 네. 내 친엄마도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시고 못 해주셨는데 또 친엄마도 아닌데 이렇게 너 편한 대로 해라 편한 대로 해라. 남편분 지금도 잘하죠? 네. 봐봐요. 그러니까. 그러니 조금씩 어색하더라도 그 아이를 만나고 한 20%만 좋아지려고 합시다. 내년에 25%. 그 다음에 30%. 이렇게. 그래야지 몸이 훨씬 덜 놀래요. 갑자기 좋아졌지? 안 돼. 서서히.